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수능 대비 직업탐구 기초제도 여러분의 기초제도 선생님 한지훈입니다. 자, 이제 수능 완성 시리즈를 선생님과 함께 25강에 걸쳐 또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당부할 사항들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명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자료는 이겁니다. 네, 사진이에요. 사진. 자, 이 사진을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선생님이 그냥 아름다운 캠퍼스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잘 조합을 해봤어요. 뭐 이 사진 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조만간 이 캠퍼스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라면 예쁜 연예인 닮은 수지 닮은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라면 누가 요즘에 인기 있나요? 뭐 박보검 닮은 뭐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캠퍼스를 누리는 낭만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가짐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좀 잘 공부가 안 될 때 이렇게 대학 캠퍼스를 떠올리거나 한번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 전형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공업계열 고등학생들끼리만 이렇게 경쟁하는 구조. 이게 첫 번째 기회인 것이고, 두 번째 직업탐구의 비중이 높다는 거.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는 직업탐구 비중이 약 25% 정도 들어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경쟁률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좀 낮죠. 약 한 5대 1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 뭐 지방 국립대 포함입니다. 뭐 동국대, 뭐 연세대, 명지대, 경희대 등등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전부 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회로 삼고 준비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캠퍼스를 누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처음 도입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하나 대학교에 관한 입시 계획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건 당연한 몫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 요겁니다. 수능 완성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릴 건 수능 완성의 모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준비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자, 이번 이제 수능 완성은 미워도 다시 한번. 뭐가 미워도 다시 한번 보겠느냐? 네, 이겁니다. 틀린 문제. 문제 틀리면 굉장히 우리 밉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내팽겨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면 등급은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1, 2, 3으로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수능 완성을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수능 완성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바랍니다. 수능 완성 문제는 연계 교재 문제죠. 자, 두 번째,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업을 반드시 1등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은 1등급이다 라는 생각으로 두 문제 이상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미리 예습하라. 아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안 돼요. 우리 그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고 틀린 것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그 요령과 우리 방식을 이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예습하세요. 자, 그 다음 수능 완성 강의 구성에 대해서 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강은 수능 완성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합니다. 10문제씩 이제 풀이를 할 거고, 키포인트 문제를 이제 뽑아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뽑아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수능 완성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한번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 이 수능 완성 역주행은 다섯 강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우리 3개년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참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기출문제 말고 수능 완성 문제들 중에
아주 좋은 문제들만 엄선해서 선생님이 한번 역주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 정리해보면 수능 완성 문제가 결국에 수능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질이 높기 때문에 역주행 이렇게 다섯 강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완강하고요. 그 뒤에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빠르게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수능특강으로 재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Q&A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빠르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 멘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나요? 교표가 나오죠. 여러분들의 교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잠바가 나옵니다. 이 과잠바, 과잠이라고 하죠, 요즘에. 혹은 뭐 학교 잠바, 점퍼. 자, 요것은 요즘에 대학생들의 거의 교복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도 입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극시키려고 이렇게 과점퍼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 하면서 여러분들도 입는 날이 금방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멘트로 마무리할게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수능 완성 25강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만나요.